김종인, 그리고 제가 민생당 얘기도 좀할게 있어요. 아까 어느 분이 그 양정숙 비례대표 얘기를 했는데, 양정숙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낮에 방송을 보면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양정숙 문제는 낮 방송을 보셔라. 낮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전국위를 상임 전국위가 무산돼서, 현재 이게 심재철이나 김종인을 어떤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된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김종인에게 무한 권력을 주고 싶어도, 현재 당원 당규가 전당대회가 8월로, 그렇죠? 정식 지도부가 원래대로 하면 황교안의 임기가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밖에 임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이가 이번에 어떤 비대위원장을 쓰라 그래도 당원 당규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장을 4개월밖에 못 합니다. 비대위원장을 4개월밖에 못 해요. 그래서 과연 김종인이나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추대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추대를 좋아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것이냐.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락 안할것 같아요. 만약에 수락을 하고, 당원 당규를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잡고, 당원 당규를 뜯어 고쳐서, 비대위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당내 반발이 굉장히 심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4개월짜리 어떤 비대위원장을 저는 거부할 확률이 많다. 예, 거부할 확률이 많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활약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활약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냐면, 올드하잖아. 그러니까 쇄신과 맞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쇄신한다 이런 얘기들 할 때는 뭔가 참신함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적 김종인인데 아직도 저렇게 김종인이가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을 맡겠다라고 얘기를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한테는 땡큐죠. 전혀 새로움도 없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가지고 뭐 홍준표나 지금 뭐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김종인을 공격을 하고 있고 뭐 심재철이나 뭐 지금 뭐 정진석이나 이런 애들은 김종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면에 이런 언론 플레이들 이면에 그 정치를 보면요. 진짜 미래통합당은 정신 못 차렸다. 미래통합당은 진짜 정신 못 차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벌써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 권력에 대한 투쟁이 투싸움이 지금 총선이 망해갖고 당을 추스려야 될 상황에 당권 경쟁과 대권 경쟁이 벌써 미래통합당에서는 시작했다라는 걸 지금 볼수 있는 거예요. 벌써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돼서 누구는 김종인에게 비대위원장에게 당권을 넘기고 먼저 비대위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현재의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왜 김종인에게 주냐? 한마디로 과거에 당선되지 않던 심재철이나 이런 애들은 21대 총선에서 낙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보면 미래통합당은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집단이에요. 특히 뇌수술. 그렇죠? 뇌수술이 필요한 집단인데 지금 전혀 어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생각 못 하고 지금 현재 하는 짓들을 보면 뭐 김종인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땡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볼수 있겠다. 저는 받지 않을 것 같다. 김종인은 굉장히 추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총선 끝나고 나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총선 끝나고 나서 별 얘기를 하지 않죠. 민생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 민생당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민생당 얘기를, 어떤 거를 좀 하고 싶냐면, 요번에 민생당에서 떨어진 의원들 가만 보면 천정배 6선이에요. 정동영 4선, 박주선 4선, 박지원 4선, 유성엽 3선, 뭐 천정배는 뭐 광주, 뭐 천재,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정동영은 뭐 전북 불패, 뭐 박지원은 뭐 목포의 뭐 명원한 비서실장, 유성엽이는 전북의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2015년에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을 탄생시켰죠. 그때 많은 호남 분들은 호남 홀대론이라는 저들이 쳐놓은 덫에 사실 좀 속았었죠. 속아갖고 전폭적으로 호남에서 몰표를 줘갖고 국민의당은 사실 성공을 했었어요. 호남에 거의 싹쓸이를 하고 정당 투표도 2위를 할 정도로 호남이 많은 그 당시 잘 나갔는데, 이번에 어떤 민생당이 영석입니다. 영석. 지역구는 물론 어떤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에서도 3%를 못 얻어서, 정당 투표 3%도 못 얻었기 때문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호남의 정치는 정말 될 만한 사람에게 밀어준다는 걸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게, 호남 이번에 민생당이 망한 이유는, 2015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철수라는 콩깍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아직은 신선함이 좀 남아있고, 그쵸? 2012년 대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보했다는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도 나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호남 홀대론을 호남 토착 기득권 정치인들이 많이 조직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좀 주요를 했고, 거기에 조중동이 갈라치기가 먹혔었어요. 조중동이 얼마나 2015년에 안철수 띄웠는지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은요, 조중동의 역할이 컸어요. 조중동이 안철수를 엄청나게 띄워주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흔들기 위해서 안철수를 노골적으로 띄웠거든요. 안철수를 노골적으로 띄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축복사랑님, 좀 필요한 거, 우리 방송에 필요한 좀 링크를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그러나 2020년에 민생당이 망하는 걸 보면요, 민생당이 망하는 걸 보면 대권 후보도 없죠. 그렇죠? 안철수는 이미 민생당과 선을 걷죠. 거기에다가 호남을 굉장히 얕잡아 본 거예요, 제가 보면. 왜 호남을 얕잡아 봤냐? 호남 민심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거해 준 사람들 있죠? 천정배. 그렇죠? 천정배가 있고, 박주선이가 있고, 박지원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성엽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호남의 맹주예요. 그렇죠? 그냥 호남의 맹주일 뿐이지 어떤 정권 창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호남은 이번에 민생당을 심판한 건딴게 아닙니다. 정권 창출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호남의 지역 정당의 맹주 노릇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여태까지 호남 맹주, 호남 맹주라고 하면서 지역 민심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을 아무리 시켜봐야 정권 창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호남은 냉정하게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정당과 이길 수돼 있는 대권 후보가 있는 정당에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호남의 선택은
지역주의나 지역 정당을 지향하면서 호남의 맹주 정치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통합당에게 다시는 정권을 뺏기지 않는 정권 창출 능력이 있는 정당과 대권 후보가 있는 정당을 밀어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생당의 어떤 이런 몰락은 결국은 호남 지역주의 정치의 종말을 구했고, 저는 민생당의 어떤 이런 현실적으로 영석이라는 충격적인 이런 21대 총선 결과는요, 저는 미래의 미래통합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의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호남에만 맹주노선을 하고 호남에만 올인했던 민생당의 패배는 결국 미래의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민생당이 사실상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갖고 오는데 참 크나큰 역할은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어떤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가 여러분들 PK나 부울경에서는 지난 총선보다는 의석수가 좀 줄었죠. PK나 부울경에서 우리가 의석수가 좀 줄었지만 그거 절대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평균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뭐질 때는 60대 30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 부산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후보들의 평균 지지율이 44% 이상 나왔어요. 44% 이상 나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정치 사항이나 인물 구도에서 얼마든지 당선 가능권을 최소한 47%? 최소한 47% 정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PK에서 의석은 좀 지난 총선에 비해서 뺏겼지만 전국적인 지지율이 올라간 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국 정당이 확실히 어떤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28명의 호남 지역 당선자 중에서 60% 이상이 민주당 초선이다. 초선 의원들이 당선됐고, 호남 맹주들의 정치 신인에게도 조차 패하는, 호남의 정치 신인들 더불어민주당의 60%가, 당선인들 중에 60%가 초선인데, 여태까지 6선, 4선, 뭐 이렇게 호남의 맹주 노릇을 하던 사람들의 이런, 몰락은, 지역주의 정치를 강조했던, 이제는 지역주의가 호남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호남은 정권 창출이 가능한 정당에게 늘 투표해왔고,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에서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